안녕하세요. 머슬마미입니다. 오늘은 신선한 채소와 상큼한 과일, 그 다음에 단백질을 이용해서 상큼하고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한번 준비해 볼 거예요. 아주 간단하니까 시간도 한 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간단한 식단인데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지만 하루가 또 활기차게 지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아침은 꼭 챙겨 드실 때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! 칼을 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뜯어서 하시는 게 더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. 생, 모짜렐라, 치즈. 햄처럼 찢어서. 햄 느낌도 나는데 맛이 되게 깔끔하고 채소랑 과일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닭가슴살이에요. 이게 한 100g 정도 되니까요. 좀 푸짐하죠? 구독. 좋아요. 트러플 오이하고 블랙 올리브를 조금 더 첨가해서 먹으니까 더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맛도 더 좋더라고요. 여기에 조금 더 든든하게 드시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브레드를 하나 추가해서 드시면 훨씬 더 든든하니까 아침 식사가 모든 식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.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뭐 전날에 준비했던 재료를 씻고 볼에 담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침 거르지 마시고 꼭 식사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